열리는 라이돌리벤지 5주차 경기의 2라운드를 앞두게 됐습니다. 봉준구 선수와 김동준 선수의 대결, 전설의 저그 봉준구 1대0으로 랜덤의 강자 김동준 선수에게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자, 김동준 선수에게 1승을 빼앗았고 또 1경기 상당히 길었거든요. 이제는 몸이 다 풀렸겠죠? 예, 뭐 봉준구 선수는 구 라이벌전에 출연했을 때도 상당히 오랜만에 나왔지만은 그 병기섭 선수 상대로 아주 강력한 모습을 보여줬었거든요. 네. 오늘도 오랜만에 나온 것 같지 않게 좋은 플레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자, 자신이 선택한 경기 맵에서 1승을 더 따낸다면은 2대1로 3경기 내주더라도 우선 이겼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김동준 선수 오늘 경기에 도전을 했는데 1대0으로 이 객관적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노스템플에서 패하고 말았습니다. 자, 이제 2차전 상당히 불리한 입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예, 김동준 선수 상당히 불리한 입장이죠. 거기다가 더더욱 불리한 아시르그란 맵인데, 뭐 제가 아까 전에 김동준 선수한테 마우스패드를 빌려줬습니다. 빌려줬기 때문에 네. 반드시 이기겠죠. 자, 마우스패드 때문에 1라운드 내줬다고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두 선수의 2라운드 경기 아시르그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온게임 내 라이벌 리벤지 복수열전의 2라운드 경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경기맵 아쉬리그인데요. 아, 봉준구 선수 5시에 위치해 있고 이와 맞서고 있는 김동준 선수는 8시에서 경기를 펼칩니다. 이제 게임이 시작되기 전에 제가 마우스 패드를 빌려드렸다는 이런 말씀을 네. 드렸는데, 정말 김동준 선수가 저를 원망하고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뭐 아쉬리그인 만큼 저의 뭔가 정기를 받아서 이제 역기적인 전략을 한번쯤 다시 생각해보지 않을까? 네. 자, 아시리고 내에서의 이 두 선수의 교전 위치. 자, 경기 맵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어디에서 주로 전투가 펼쳐지게 되죠? 그 아시리고는 이제 어떤 그 추억의 맵이라고도 할 수 있는 맵인데, 봉준구 선수는 지금 오버로드를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상대방 테란이 더블 커맨드를 했을 때는 가장 빨리 정찰할 수 있는 지역이 여기다 했을 때거든요. 네. 이쪽 지역을 왼쪽으로 갔을 때는 또 이렇게 가기 때문에 앞마당 쪽으로 안 가고 본진으로 바로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맵은 기본적으로 러쉬를 가기 위해서 언덕을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을 해야 됩니다. 적진에 와서도 언덕을 또 올라가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러쉬 거리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먼 그런 맵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대부분의 힘 싸움보다는 병력 싸움보다는 게릴라전을 많이 유도를 하게 될 것이고, 저그는 또 뮤탈리스트로 가게 될 공산이 큰 그런 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상으로의 이동이 상당히 불편한 그런 맵이라고 보면 되겠죠. 예, 그리고 양 선수가 그 봉준구 선수가 이제 아시리고를 선택을 했다고 해서 제가 이제 오늘 그 방송하러 오기 전에 그 원년 리그인 PKO 리그의 경기들을 하나씩 이렇게 VOD를 틀어봤었는데, 이 아시리고의 경기가 특색 있는 게 있더라고요. 한시 지역에서 시작한 선수들은 다 졌습니다. 그래서 한시 지역이 왜 그런가 봤더니, 한시 지역이 그 롯템 옛날 6시처럼 예. 그 센터와 자원의 위치가 앞으로 좀 빗겨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오늘 두 선수 중에 한시 쪽 걸린 선수가 좀 불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었는데, 예, 지금 뭐 한시는 안 걸렸네요. 예, 아시리고는 아무래도 저그가 유리한 맵이기 때문에 점차 대회가 이제 프로게임 대회가 진행이 되면서 아시리고는 그렇게 많이 쓰이지 않는 맵이 되어버렸죠. 네. 봉준구 선수가 이 승리를 위해서 던진 카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봉준구 선수의 확실한 이제 집념이 보인 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3시 지역에 확장을 꾀하고 있는 봉준구 선수. 자, 이어서 김동준 선수의 본 진영인데요. 아, 네. 역시 김동준 선수 지금 빠른 태클을 네. 하고 있어요. 자, 네. 베로스는 돌도 번쩍이지 않고 있고 바로 팩토리 건설에 들어갔습니다. 예, 보통 저그가 드론 정찰을 올 듯도 한 맵이라고 할 수 있는데, 마린은 한 개 정도는 최소한 생산해주고 그 다음에 테크트리 올리는 게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예, 최단 시간에 그 테크트리 올리기 위해서 김종준 선수가 노력하고 있는 거죠. 원래 예. 서플라이 데포 하나의 팩토리 가는 것은 지금 뭐 18분의 16, 18분의 17 이런 식으로 인구수가 빡빡한 상황인데, 서플라이 데포 두 개 짓기도 전에 이제 두 개째 지으면서 팩토리는 거의 만들어졌잖아요. 네. 예, 그만큼 지금 테크트리가 엄청나게 빠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머리는 안 뽑는 것은 SCB 뽑느라 인구수가 막힌 거죠. 예, 보통 아시리그 맵에서는 러시 거리가 너무나도 멀기 때문에 이제 투베럭, 마린 매딩 러시가 거의 통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간에 어느 정도 전략을 이제 인식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김동준 선수는 더블 커맨드를 하든지 아니면 빠른 테크트를 탄다, 이렇게 봉준구 선수가 생각을 할 테고,
김동수 선수와 봉준구 선수의 전략을 예측하는 것은 마마당 멀티를 두고 뮤탈이나 럭커로 가겠다 이런 것이라고 생각하겠죠. 네. 자, 2라운드에서의 승자 예상 결과입니다. 봉준구 선수가 역시 64%로 경기 맵의 영향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추억의 맵인 아시리고를 많이 알고 계신 듯 하네요. 네. 자, 김동규 선수는 36%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앞서 1라운드에서의 이 승자 예상, 봉준구 선수가 35%, 김동준 선수가 65%였는데, 틀렸거든요? 예. 네. 자, 그렇다면은 이 1, 2, 3경기를 모두 다 경기 결과를 맞춰야 추첨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온게임즈 스타리그의 결승전 티켓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은 현재 35%로 줄어들어 있는 상황 내에서 다시 또 이 경기의 결과에 따라서 더 줄어들게 됩니다. 예, 그렇죠. 네, 김동준 선수가 지금 이 맵에서 이 테란이 저거한테 정말 약한 면을 보이는 이 야시리그 맵에서 랜덤 유전대 왜 테란을 선택하냐 이렇게 또 물어봤습니다. 근데 자신은 최근에 이제 테란을 이제 집중적으로 플레이를 하고 있고 그리고 혹시라도 랜덤을 했을 경우 저그 대 저그가 나오는 게 정말로 싫다는군요. 네. 네. 뭐 그 원체 랜덤 유저이고 김동규 선수가 또 최인규 선수와 같은 팀 아니겠습니까? 그 최인규 선수도 프로토스도 엄청나게 잘 하는데 네. 이 아시리고에서의 그 프로토스도 상당히 괜찮을 것 같은데 또 테란으로 하는 것은 어떤 김동규 선수의 자신감 혹은 자존심 뭐 이런 거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네. 테란을 선택한 것만으로도 뭐 뚝심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네. 아 그런데 지금 김동규 선수 드랍십 최적화 빌드거든요. 이거는 예, 그 드랍십 나와가지고 머린들 한 7개하고 메딕 하나 딱 띄워서 총 8마리 태워가지고 그 저그의 본진에 딱 떨어질 때쯤에 네. 스팀팩 테크가 리서치 딱 되는 예, 이런 빌드거든요. 이게. 아 지금 드랍십도 생산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김동준 선수는 정찰을 늦게 갔는데 SCB가 3시티어 그러니까 봉준구 선수의 확장기지 내에서 파괴됐거든요. 예, 본진 안의 하는... 상황은 전혀 모르고서 지금 드랍을 들어갑니다. 예, 예. 저 드랍십을 스콜지로 잡아내느냐 아니면은 못하느냐가 지금 관건인데요. 이거 그냥 자 전혀 방어 준비 안 돼 있고 중간에 스커지도 준비가 안 돼 있죠. 예, 봉준구 선수 지금 저글링이 없다면은 스커지가 바로 나와서 막는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네. 여기서 타격을 상당히 아 예. 자 발각을 해냈습니다. 지금 드론들이 모두 다 도망을 가고 있는 봉준구 선수. 아 이거는 피해가 너무 큽니다. 이거는 스파이어가 본진에 있거든요. 아 예, 김동순 선수. 자 지금 아래서. 아 이번에는 유탄 씨가 깨어났는데 드랍십 최적화 빌드 봉준구 선수 분명히 오늘도 안에 들어가서 봤을 텐데요. 예 네. 지금 저글링과 뮤탈리스가 조합되지 않는다면 이거 레어까지 파괴될 수가 있어요. 자 스파이어는 파괴됐죠. 뒤이어서 스포닝 풀 파괴됩니다. 예 특히나 아시리고는 안마당에 멀티를 했다라고 하더라도 로템처럼 미네랄 덩어리들이 많은 게 아니라 단지 네 덩이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아, 예, 지금 봉준 선수 뭔가 전략에 대해서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예. 자, 뮤탈리스트를 모아서 우선 제거로 나서고 있는데요, 봉준구 선수. 특히나 이 그 드랍십 추적화 빌드를 그 김동준 선수가 쓰면서 머린들은 6기, 매직은 2기를 태웠기 때문에 머린 숫자가 뭐 한 기 차이긴 하지만 많은 건 아니었거든요. 네. 예. 어차피 소머스 덩이었다면은 매직 한 기에 머린 7기가 제 생각에는 더 낫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뭐 김동준 선수 드랍십을 통해서 큰 성과를 거뒀기 때문에 예. 지금은 뭐 재미 볼 만큼 본 거죠. 네, 예, 뭐 봉준구 선수한테 한 가지 위안이 된다면요. 뭐 이제 드론의 피해는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자, 역공을 다시 들어왔습니다. 봉준구 선수. 예. 드론의 피해는 없었지만 스파이어와 스포닝 풀이 그대로 막살이 났죠. 예. 자, 터렛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뒤로 병력을 다시 뺐고요. 지금 봉준구 선수가 앞마당 지역에 선큰을 무려 4기나 건설했는데요. 이것은 이렇게 4개나 건설했다는 것은 뭐 김동준 선수의 바이오닉 러시나 뭐 이런 것을 의식한 건가? 저렇게 굳이 썬크 콜론을 많이 건설하지 않더라도 한 무기 정도만 건설하고 차라리 저글링을 많이 생산했다면 아무런 피해 없이 막을 수가 있었는데 말이죠. 그 봉준구 선수가 그 이제는 스포닝 풀도 파괴가 됐고 스파이어도 다시 만든 입장이기 때문에 병력이 네.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수의 병력이긴 하지만은 스팀팩 테크 리서치 된 머리 매직들은 무섭거든요. 그래서 네. 예. 아, 또 하나의 드랍십. 야, 이것도 아, 이것도 발견되는데요, 근데. 자, 발각이 됐습니다만 아, 저글링 한 4개 정도와 미사일 한 5개 정도. 미리 대기하고 있으면 막을 수는 있거든요. 아, 이거 김동철 선수가 이번에 너무 무리했네요. 자, 드랍십 파괴되기 전에 모두 내려야 되겠습니다. 아, 네, 이렇게 된다면 예. 자, 완전히 포위당해서 공격당하고 있는 김동준 선수. 예. 김동준 선수가 자, 그 사이에 드랍십은 도망을 갑니다. 또 저병력을 전식으로 소모하게 되면은 김동준 선수 입장에서는 큰 이득은 아니거든요. 아까 네. 그 이익을 봤던 것은 다시 또 봉준구 선수에게 내주는 이런 상황이 될 수가 있는 건데 예. 게다가 예, 이제서야 투바락 만들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바이오닉 병력들이 그렇게 많이 모인 상황도 아니고요. 예, 예. 김동준 선수의 첫 번째 드랍십은
이제 약간은 모험적인 그런 드랍십으로 이제 많은 재미를 봤는데 두 번째 드랍십은 약간 무모했던 것 같아요. 네, 자 한시에 또 하나의 해설을 건설을 하고 있고 공중우 선수입니다. 자 드랍십은 살려서 그래도 김동규 선수 돌아왔거든요. 그 예전에 제가 그 국기봉 선수와 김동 선수가 아시리고에서 경기를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었는데 김동 선수가 전진 게이트를 해서 그 저그의 앞마당 다 파괴 시키고 뭐 이렇게 아 저거는 100% 트로트스에 이긴다라는 생각 상황에서도 맵이 아시리고에서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국기봉 선수가 역전해가지고 승리를 했거든요. 지금의 경우에도 예. 김동 선수가 애초에 볼 수 있는 이득은 다 보고 시작을 했는데도 저그는 결국 살아나거든요. 네. 네, 아무래도 지금 같은 상태에서 테란이 선택할 수 있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봉승구 선수는 뭐 드론의 피해도 없었으니까 다시 자원을 채취하면서 확장하면서 뮤탈을 모아가면 되고 김동준 선수 한번 나와봐줘야 할 텐데 아, 예. 지금 뮤탈리스크 전 병력이 한시로 가고 있습니다. SCB의 땜질 공격인데요. 예. 시끄럽죠 저렇게 공격을 계속 받고 있으면은 그쵸. 예, SCB의 그 예. 퓨전 쿼터 네. 예, 계속 막 자르는 소리가 나죠. 자, 또 하나의 해처리를 건설을 하고 있습니다. 한시에서 나오는 길목이라고 할 수가 있는 있겠는 지역인데요. 아 결국은 또 김동준 선수는 머린 메딕트를 운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예. 한시 쪽의 멀티 지역을 파괴하러 가기에는 너무 멀고 예 대각선 거리인데다가 언더가 위아래로 내려갔다는 하는 그 길을 반복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거리가 멀고요. 또 그런 복잡한 길 때문에 또 뮤탈리스크가 머린들 끊어먹기 플레이를 아주 효과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뮤탈리스크로 뒤로 공격을 합니다. 털의 뚱기로 대비를 해놨습니다만 자 아랑곳하지 않고 공격하고 있는 봉중구 선수 아예 저거 자 지상에는 마린 메딕 부대가 공격을 나서고 있고요. 이 정도 상황이면 그 봉중구 선수도 뮤탈리스크를 계속 모으는 것도 좋지만은 베스트리 나와서 이래내드 쓸 때는 이제 뮤탈리스크를 너무 의존하면 안 되거든요. 러커가 네.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뮤탈리스크에 한계가 있죠. 뮤탈리스크에서 아무리 이라디에이트를 걸린 뮤탈리스크를 빼준다고 하더라도 뮤탈리스크 전체 피해가 막심할 수가 있거든요. 자, 뮤탈리스크 숫자 그렇지만 상당히 많습니다. 예, 예. 그쵸. 굉장히 많고 또 뮤탈리스크가 또 머리를 상대로 할 때 공업을 또 해놨으면은 또 효과적일 수 있거든요. 예. 김동 선수 이제 멀티가 하나 필요할 타이밍인 것 같은데요. 자, 김동준 선수의 마린 메딕이 한시 쪽으로 이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예, 마린 메딕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모습이죠. 이렇게 된다면은, 봉중구 선수는 저 병력을 확인만, 오는 것을 확인만 했다면 썬큰 콜로니 다시 지어서 막아낼 수가 있어요. 예, 썬큰 콜로니만으로 막기는 지금 힘든 상황이고, 왜냐면 머린과 메딕들의 디펜시브 매트릭스를 써줄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다수의 뮤탈리스크가 오면은, 저 썬큰 콜로니와 조합을 해서 딱 막아주면, 예, 김동준 선수는 이게 전재산입니다, 지금. 그리고 봉중구 선수는 멀티가 여기저기 있기 때문에 예 이것만 막아주면 봉중구 선수의 완벽한 페이스가 되거든요. 네, 자 포기했는지 성큰으로 변태도 하지 않고 있고 뮤탈리스크가 열심히 달려갑니다. 아 날아갑니다. 아 예 별로 마린 메딕이 많은 건 아닌데 봉중구 선수의 타이밍이 약간 늦었네요. 네. 자 뮤탈을 활용해서 도와주지도 않고 예, 있는 상황이고요. 봉중구 선수의 뮤탈리스크가 뭐 공업이라도 기다리고 있나요? 자, 잠시 숨했다. 아, 예, 그거 뱉네요. 뮤탈리스크가 네. 지금 마린보다 많은 숫자 같은데요. 예, 이거는 뭐 이레데이트를 진작에 걸어서 서로 그 방사능 피해를 느끼면서 달려온다. 아, 예, 지금 이레데이 빼줬고요. 예, 베이스 컨트롤 정말 대단합니다. 네, 자, 2기 정확하게 뽑아서 빼냈고 사이언스 베스트 1기 남은 거마저 예. 전멸시키는데 성공하는 봉중구 선수입니다. 예, 봉중구 선수 역시 자신의 특기는 올리뮤탈 정말 컨트롤도 좋고 대단하네요. 자, 예. 한시의 공격을 받는 와중에 김동준 선수 확장을 꾀하고 있는데 그 로템류의 평지 맵일 경우에는 저런 식으로 뮤탈리스크만 많이 운영을 하는 것이 힘든데 예. 역시 아시리고다 보니까 결국은 뮤탈리스크가 머린들 숫자보다 더 많아지네요. 예, 일단 러쉬를 오다 보면은 그동안 뮤탈리스크를 충분히 보고 그것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이런 것이죠. 뭐 저그대 저그 할 때 그 뮤탈리스크 많은 것처럼 뮤탈리스크가 자. 무려 세 부대는 될 것 같은데 말이죠. 어디 무슨 나방 때가 몰려다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예. 자, 한꺼번에 공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내려옵니다. 지금 김동준 선수의 병력은 머린 한 대여섯 개 정도가 전부가 아닐까 싶은데 자, 더 이상의 다른 병력 메딕도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많은 수의 뮤탈리스크 막아낼 수 있을지가 앞마당으로 가도 되고 네. 본진에서 서프라이 네트 파괴하고 뭐 달라들어도 되죠. 지금 공중 선수는 아예 여기서 승리 날지도 모르겠네요. 예, 이 유닛은 던져주면 되는 거거든요. 아, 예, 정확하게 근데... 또 집어내는데요. 자 그렇지만 뮤탈리스크 피해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네 뮤탈리스크 피해가 상당히 많았어요. 네
자, 부츠가 방어병력 이 터렛까지 다 제거를 해냈고요. 앞마당을 파괴하는데 지급하고는 공주구 선수입니다. 아, 저 남은 뮤탈리스크들은 이제 상당히 이라디에이트의 피해가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마린 몇 기 정도만 있어, 한 그릇 정도만 있어 충분히 막아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자, 김동준 선수 그 초반에 어떤 그 드랍십 최적화로 성과를 본 이후에 대처를 좀 잘못한 것 같습니다. 또 드랍십을 가지 말고 병력을 보다 집중적으로 모아서 머스를 보다 강력하게 갔던 게 낫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드는데요. 네. 자, 그렇지만 지금까지 그 많던 뮤탈리스크를 거의 다 제거를 해냈거든요. 잘 막아냈습니다, 김동준 선수. 예, 봉준구 선수는 이 뮤탈리스크로 확실히 승부를 보겠다, 이런 의지가 있었고, 예, 역시 스파이어 두 개를 건드려서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네요. 스파이어는 그, 저그 대 저그 상황에서나 간간히 볼 수 있는 건데, 예. 지금은 참 뭐, 테란 상대로 스파이어, 김동준 선수가 만약에 그 앞마당 쪽에 스캔, 뿌려서 어 투스파이어네 하고 아는 순간 좀 자존심이 상할지도 모르겠네요. 네. 예, 뭐 서로 간에 뭐 일종의 자존심 대결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예, 예. 뭐 홍준구 선수의 자존심 그리고 그 자존심을 김동준 선수가 깨느냐 못 깨느냐 이곳이죠. 그 이 정도 상황이면은 저그가 또 퀸을 또 운영을 해서 커맨드 센터 감염시키고 뭐 이런 플레이 해줘도 되거든요. 게다가 또 이 아시고 머린 병력들이 행진할 때 끊어먹기 할 때 또 퀸에 인스네어 걸어주면 진짜 좋고요. 예. 자, 어느새 또 뮤탈리스크 병력을 공축을 했습니다. 예, 게다가 또 베슬이 이레데이트 걸고 도망갈 때도 인스네어 걸어주면은 또 베슬 그냥 잡기 쉽거든요. 그래서, 네. 예, 그런 좀 마법 유닛도 좀 저그가 쓰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1라운드에서도 히드라리스크 물량을 보여주더니 이번에 2라운드 아시리고에서는 뮤탈리스크 물량전을 펼쳐주고 있는 봉준구 선수입니다. 예. 예, 봉충 선수가 이제 게임에 들어가기 전에 자신은 아시리고에서 이제 상당한 승률을 가지고 있는데, 한순간의 실수, 그러니까, 사이언스 베스트의 이라디에이트를 잘못 걸려서 그 빼주는 컨트롤이 잘못된다면 질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거든요. 예, 그렇지만 이제는 예. 컨트롤 몇 번 실수해도 무난히 뭐 괜찮은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지금은. 저게. 예, 뭐, 뮤탈리스크를 잃더라도 일단 멀티지역을 충분히 방어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었으니까. 네, 방어 1업까지 맞춰졌습니다. 봉준구 선수의 뮤탈리스크. 아, 김동준 선수는 마린밖에 지금까지는 병력이 보이지 않고 있는 네. 상황이고요. 봉준구 선수 막 여유가 넘치죠. 지금 아. 선큰 콜로니 한꺼번에 다섯 개를 건설하는 모습이고요. 아, 이렇게까지 방어를 준비할 필요성도 그다지 있어 보이진 않는데. 예, 네. 뮤탈리스크로 확실히 끝내지는 못하니까 이 뮤탈리스크를 뭐 가디언으로 변태시킨다든가 이런 의도가 있는 건가? 아직도 레어이네요. 자, 레어 상태에 그대로 머물고 있는 봉준구 선수. 아, 정말 봉준구 선수 지금 뭐 자원 채취하는 것도 거의 뮤탈리스크만 생산하기 위한 가스 중심으로 채취하고 있는 것 같고요. 자, SCB 때문에 약간 한눈을 팔았죠. 다시 또 오른편으로 예. 컨트롤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시리고에서의 앞마당 멀티는 가스 멀티 정도의 의미가 크거든요. 왜냐면 미네랄 필드가 4덩이밖에 안 되기 때문에 봉준구 선수가 생각하기에 아 이제는 내가 승기를 잡았고 테란의 추가 멀티만 없다면 난 이긴다 이런 생각을 확실하게 하고 있는 것 같네요. 예, 테란 입장에서는 앞마당 멀티를 확보를 하더라도 이제 가스를 중점적으로 채취할 수 있는 멀티이기 때문에 그 사이언스 베스를 다량으로 생산해낸다던가 아니면은 뭐 심지어는 약간 역기적으로 고스트를 생산해도 고스트가 뮤탈한테 상당히 강하죠. 네, 자 퀸즈네스트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봉준구 선수인데요. 그 예, 고스트를 생산할 만한 그런 여력이 전혀 안 되고 있죠, 지금. 자, 테란은? 스캔을 뿌려서 1시에 봉준구 선수의 병력을 확인하는데 성공하는 김동준 선수입니다. 예. 그리고 뭐, 사이언스 퍼실러티에서 이제 그, 베스트에 많아 늘려주는 그, 리서치 하고 있는 정도 상황이고. 예, 지금 하고 있는 것 같네요. 이 상황에서 테란이 고스트를 만드는 것은, 예, 좀, 아니죠, 예. 자, 정말 많습니다, 뮤탈리스크. 다시, 병력을 회복하고 공격을 들어가고 있는 봉준구 선수입니다. 그렇지만 김동준 선수도 앞서보다 사이언스 베슬이 지금 더 많거든요. 예, 김동준 선수는 사이언스 베슬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나갈 수 없는 게 병력이 그다지 많지 않다는 점이에요. 예, 예. 그러니까 김동준 선수는 그 스콜지 테러만 조심하면서 베슬로 최대한 뮤탈리스크의 이레데이트 먼저 걸어주고 이러는 게 중요하거든요. 나중에 머린들이 나갈 때 뮤탈리스크가 달라붙는 순간 이레데이트 걸어주면은 그 뮤탈리스크의 그 어떤 그 스플래시 데미지로 이레데이트가 주는 피해가 그만큼 줄어들지 않습니까? 어차피 머린과 싸우면서 체력이 깎이기 때문에 예 그런 것도 있고 뮤탈리스크가 마린 위쪽에 올라와서 싸운다면 이레데이트가 오히려 마린한테 피해를 입힐 수가 있어. 예 그런 측면도 있는데 지금 그 어차피 만화 꽉 차 있는 상황이면은 그
김동주 선수가 좀 만화를 미리미리 써주고 다시 채우고 이런 플레이를 해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데스란 두기 정도를 좀 뭐 스코지 테러에 당하는 일이 있더라도 그 이네데이트 지우개 공격으로 그 1구 숫자를 좀 줄여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또 드네요. 네, 네. 자 공격하러 나서는 와중에 김동준 선수 살짝 저기 저글링이었죠. 공중우 선수에게 들키고 말았습니다. 예, 지금 이 김동준 선수 작정을 하고 완전 다수의 병력들이 지금 몰려오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자 무시하고 뒤쪽으로 뮤탈리스크 컨트롤하면서 공격 들어가는 봉중구 예. 선수입니다. 그런데 탱크는 없지 않습니까? 예, 예. 이러면은 봉중구 선수가 끊어먹기로 어느 정도 효과를 보고 나서 서클 컬러니까지 오기를 기다리는 게 차라리 낫죠. 아, 예, 지금 영로씨 뒤쪽으로 영로씨를 기습을 주러 왔는데 컬의 예. 두기와 마린 빈지 털이죠, 빈지 털이. 네, 예. 뮤탈리스크 업그레이드 충분히 되어 있기 때문에 저 정도의 털이 쓰는 방어를 못하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지만 지상 병력은 김동준 선수가 훨씬 더 우세합니다. 예, 이거 한번 서로간에 이제 빈집 공격이 들어가나요? 네, 자 스캔으로 확인을 하고 상대의 자 서클 콜론 숫자를 확인하고 공격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아 예, 뮤탈리스크 돌아오죠. 자 하늘의 뮤탈리스크 위에서 아래에서 동시에 내려오고 있는데 이 와중에 또 드랍시. 아 예, 여기서 한번 자 이거는 아 예, 이거는 너무 안 좋네요. 자 완벽한 혼전입니다. 아, 자, 지지 엔드 루키 김동준 선수. 자, 마지막 러쉬가 아니었나 생각이 드네요. 자, 2라운드 결국에는 마지막 러쉬를 끝으로 해서 역시 패배를 함으로써 2-0의 상황이 됐습니다. 자, 공중구 선수 1라운드 김동준 선수의 경기 맵을 잡았고, 2라운드 자신이 선택한 아쉬리고 경기 맵에서 승리를 거둠으로써 2-0의 스코어를 만들어 놓습니다.